저는 진짜 그런 마음을 적었거든요.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고, 내가 이걸 원하는 건 이건 내 집착이지.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이거 내거 아닌 거라고. 아주.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지금은 그 A가 없어도 너무 잘 살아요. 그럼. 맞죠. 근데 진짜 우리는 한참을 모르죠. 그쵸. 그때는 그게 그렇지. 아니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. 그게 주는 게 오히려 독일 수도 있는 그랬을 거예요. 거예요.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 생각이 저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느 구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엄마가 예수님한테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던 야고보의 예수님이 부인입니다. 미세스 세베데. 세베데. 유일하게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제자들의 아버지 이름이나 세베대의 두 아들. 요한하고 야고보 엄마가요. 이제 맞아.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에 대한 메시지를 더 구체적으로 전하셨어요.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때 은근히 살짝살짝 힌트만 줬다가 이제 진짜 십자가 지시잖아요.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엄마가 오버를 해가지고 그 엄마가 오버를 해가지고